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주식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 상위 주식 정보들 중에서 최근에 상승률들이 제일 컸던 이 코스피 주식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시각화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쉽게 그 종목 정보들을 코드나 이름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임포트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 코드를 입력하면은 FDR, 그 다음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은 결과가 이제 아래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테슬라 주식 정보들을 만약 요청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특정 날짜의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22년, 2023년도까지 이 정보들을 쭉 가지고 옵니다. 야, 이제 테슬라 정보들을 보니까 엄청나죠? 상장됐을 때하고, 야, 정말로, 예,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위에 있는 코스피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걸 상승률들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 상위 30개 종목 코드를 가져오는데, 이 스톡 리스팅, 이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의 그런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요런 함수들은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빠르고 가볍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아니면 이제 환율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석유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제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 정보에서 저희가 이제 30개의 정보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드 정보를 이제 리스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왔던 여기 안에서 코드 정보들을 리스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네임, 그 정보, 네임이 아니고 이제 스탁 리스트 정보들이죠.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이 30개 주식 정보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여기 위에는 이제 리스트만 한 것이고, 거기서 위에서 가져왔던 목록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값을 가져와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통 조회를 할 때는 이제 코드값을 가져오게 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게 자동으로 이제 코드로 변경이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아까 우리가 요것을 정해주지 않았다면은 이제 상장 때부터 정보들을 쭉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년 아니고 3개월 정도죠. 3, 4개월 정도의 그런 주식 정보들을 조회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가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그 정보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데, 종가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 정보들을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결과 나왔던 거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드로 이제 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뭐 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제 데이터 정보들로 이제 모아놔야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판다스 정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캣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모아놓는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60일, PCT Change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함수를 지원하는 것인데, 60일 동안의 그런 차이들을 계산하는 것들, 이 함수 하나로 이것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60일 동안의 그런 가격 변동률을 계산을 하고요. 그 변동률이 큰 상위 10개의 정보들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PCT Change로 했던 요 가격들, 여기에서 메소드로 계산한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 행에 있는 것, 즉 어떤 가장 최근의 가격 변동률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이 에러시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 행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rt value들을 이용을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종목들을 이제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결과값들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저희가 이제 키벨 형식으로 가져와서 코드하고, 그 다음에 병준율, 그것들을 이제 두 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벨류 형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코드값만 가져오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내인 정보들도 이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코드가 일치하는 것들에서 이거는 이제 조건이거든요. 이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들에서 내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맞으면은 저희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맞아서 이제 내인 정보에 대해서 첫 번째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밸류 0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밍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패스트 프라이스하고 이제 커런트 프라이스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패스트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날짜에서 60일 전에 그런 날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과값도 60일 전에 이제 종가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최근 날짜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시는 거죠. 비교를 하고 난 뒤에 그것들이 얼마나 이제 퍼센테이지로 차이가 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프라고 하는 것들로 이용하시면은 이게 0.1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00 곱하기를 해서 이제 20몇 프로, 30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값들을 여기에서 이제 다 구해가지고 저희가 정보들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데 좀 시간들이 걸리겠죠. 30개 항목들을 우선 가져오고 거기서 이제 상위 10개들을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요. 아, 이게 이제 기간이 현재 네이버라고 뜨는데, 네이버가 맞나요? 지금 기간이 2020년도, 아, 20일이 아니고, 요거죠. 왜냐면 저도 네이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참 요때는 제가 코딩을 할 때는, 아, 제일 많이 상승했다 해가지고 이제 좋아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또. 다시 또쭉 떨어지는 바람에 뒤로 많이 밀렸죠. 아마 최근에 아마 LG 전자인가? 그게 요즘 폭등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마 LG 전자가 나오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60일 동안 약한 25% 정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상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많이 오른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올랐다기보다는 좀 조금 복귀가 된 거죠. 조금 복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과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이제 시각화를 하려고 합니다. 메트로피를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시각화를 할 것인데, 요 같은 경우는 정보들 위에 구하는 것은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다 표시할 정보들만, 이제 프라이스 디프 탑 10이라고 하는 값들만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고 난 뒤에 요 값들에 대해서 인덱스 정보하고 이제 밸류 정보들 바 형식으로 우리가 정보들을 이렇게 시각화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뭐 데이터 정보들은 출력을 안 하고 그 부분은 지우고 그냥 그래프로 시작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들을 한번 보시면 나머지 위에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요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거 10개만 종목을 추출하고 난 뒤에 시각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코드, 종목 코드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화는 잘된것 같은데, 현재 보면은 이제 퍼센트가 20몇 프로, 아까 20몇 프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도 나중에 이제 뭐 조정하시면 되는데, 요번 시간에는 그렇게 조정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 정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뭐 상관은 없긴 없는데, 그래도 좀 보기 어렵죠. 이 코드가 이제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종목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바꾸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건데, 두 가지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코드 기준으로 코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네이밍의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것을 이제 종목 이름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얘가 한국어로 돼요. 한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한글 폰트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위쪽에는 이제 종목 코드하고 종목 이름을 매칭시키기 위한 딕셔너리들을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목록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을 한 가지씩 이제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표시했던 요 같은 경우는 인덱스이고요. 두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또는 해당 행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있는 코드 정보들을 이제 코드에 맞게 이제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름까지 우리가 이제 다 선정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름에 맞게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냐면은, 폰트 정보죠. 폰트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폰트 경로들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될 건데, 폰트 패스는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네임 같은 경우는 폰트 속성 정보들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정했던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 이름 정보들을 이제 가져온다. 폰트 네임은. 그래서 폰트 네임들을 가져오면은 이제 우리가 시각화하는 곳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밀리 값으로 폰트 네임들을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각화를 할때 이게 하나 이제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어가 제대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하지 않으면은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키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네이버, 기아, 카카오, 이렇게 LG 홀딩스, 예. 그 다음에 삼성전기. 예, 이렇게 나올 거죠. 아래 거는 좀 잘렸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주식 정보, 라이브러리, 그 파이낸스, 예, 데이터 리더를 가지고 이제 상위에 있는 10개 변동률이 제일 컸던 거, 상승률이 컸던 거, 요것들을 한번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하는 것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